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장마 중에서도 건강과 밝은 모습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에 푹 잠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1장 22절에서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각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모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머리고 각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인 지체가 되고 우리 개교회로 가면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각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합니다. 인종도 신분도 성도 직업도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각각 따로따로 잘난 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도 다양합니다. 위치도 다르고 인원수, 건물, 조직, 재정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도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협력해서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모든 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지체인 다른 교회와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인 가족들과 우리 전주 동인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신수정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은혜의 힘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중에도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을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
양 없도다. 목마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 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그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하루하루 세상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면서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중 예배도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끝까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선물과 같은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기에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중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 입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남은 한 주를 정말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 이 복된 시간에 각자의 처소와 삶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과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인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콘투보엘 교회를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교인이 기도와 물질,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의 전을 짓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사와 11월의 헌당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콘투보엘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주의 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허락하시며 일정을 잡고 계획하고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동부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고등부, 중등부, 청년부, 유치부를 기억하여 주시어 날씨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교역자, 부장, 교사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찬양을 인도하시는 이후영 목사님과 반주로 도우시는 김경희 권사님께 주님의 크신 도우심과 충만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위에 신령한 능력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앙적인 선처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 빌레몬서이고, 그 편지를 받고 이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빌레몬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문구 속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디모데가 그 옆에서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옥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워집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빌레몬을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죠.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레몬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서로 교제하면서 끊임없이 또 기도하며 도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가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빌레몬을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동역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일꾼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허락한 것입니다. 내놓은 것입니다. 집을 교회로 사용하면서 지역의 복음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은 빌레몬을 또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개척에 관여했거나 지금도 나중에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빌레몬에 도망간 노예였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 회심하여 형제로 대접받은 인물 오네시모를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4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아주 삼가 이루라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전해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종을 거느릴 수 있었던 부유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고 가족 제자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레몬서를 읽고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겠다, 또 가족 제자화를 이루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협력하십시오. 가정 복음화와 가족 제자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꼭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고 또 가족 제자화를 이루었고 집을 교회로 내놓은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고 그 신앙 잘 유지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도록 또 그를 축복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빌레몬은 교제를 잘했습니다.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고 사랑의 교제를 했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6절에서는 믿음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한 것입니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도 각 개인은 성장했고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또 부흥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하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먹고 마시는 친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집단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생각,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모임들과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신앙 자체가 또 나중에 퇴색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성장이 되는 것이고 또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교제하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인 기관과 부서와 교회의 그 믿음의 교제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지체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너무 끼리끼리 몇몇 사람들만 교제하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어떻게든지 교제의 끈을 만들고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교제를 하시되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 교제가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내서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교제를 잘해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른 지체와 공동체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동역자라고 소개했지만 여기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뿍 담긴 가족 개념의 호칭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평안함을 주었고 위로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같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빌레몬이 성도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었으니까요. 좋은 것을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여 가족과 같은 따뜻한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평안함을 주는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서로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관계가 행복을 안겨줍니다.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아픔과 상처를 주는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합니다.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고 생각해야만이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했죠. 칭찬하고 빌레몬서를 써서 그에게 너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내게 유익이 됐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과 사랑을 인정하고 나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워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의 사회적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고 도망간 종은 대가를 치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을 기대하면서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믿음이 크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부탁을 할 때 계산기를 먼저 튕기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감당할 깜냥이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깊은 생각과 넓은 마음을 준비하고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만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신에게 부탁이 돌아오고 요구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작은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남들이 잘 하기 싫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 때 그런 요구가 자신에게 들어올 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깜냥이 되니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계속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쥐구멍을 찾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나서서 내가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덥서 붙들고 순종하고 헌신해 보면 그때부터는 신앙과 사명의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에도 큰 용기와 또 동기부여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과 넓은 사랑을 준비해서 공동체 안의 어려운 일들을 잘 품고 해결해 나가는 우리 해결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고 어려운 문제 잘 푸는 해결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죠. 정말 어떤 요구가 있을 때 부탁이 있을 때 뒷걸음치면서 계속 도망가고 계속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제 던져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사의 면면들을 갖춰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50주년 기념사업인 터치전도 가을에 시작합니다. 우리 콘도부엘교회 건축 우리 11월 달에 헌당하고요. 금평교회 삼계탕 대회 7월 20일 날 있습니다. 이 모든 또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서 50살 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51년을 향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또 좋은 또 터전이 되고 출발선상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하루를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내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 기간인데 하나님 그래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믿음과 사랑으로 잘 무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해결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저희 자신만의 인생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안겨주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가 또 이렇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부탁할 때
손살에 치고 뒷걸음질 치는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이 있기에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런 깜냥이 되기에 맡겨주셨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귀한 모습들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의 해결사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의 새로운 면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맛들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50주년 기념주의를 감사함으로 잘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50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터치전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회복운동, 또 한 사람이 한 명씩 세례교인 세우기 운동, 저희들 기도하며 시작해서 교회 생명력을 공급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콘도보일교회 건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마감돼서 11월 달에 헌당하려고 합니다. 헌당 때까지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잘 공정히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평교회 상교회당대의 지원이 7월 20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평교회 주변의 10개 마을의 주민들 초청해서 상교회당을 대접하면서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사랑이 또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좋은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금평교회가 지역복음화에 선봉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로, 별과 같은 성도들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마음속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만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감사 제목, 찬양거리로, 간증 제목으로 바꾸어 주셔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근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또 이 장마 기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시험과 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고 또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결단들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장마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늘 비 피해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잘 피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잘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자신들의 삶들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